딱 한 글자 알겠네. 여자하고 중간에 있는 글자,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있으면 서로 좋죠. 예. 이게 서로 좋으로 자야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덕. 덕. 아, 덕이라는 단어. 덕을 좋아하는 거. 덕을 베푸는 것을 좋아하면 그게 행복이래. 이거 반대 아닌가? 덕을 많이 받으면 우리 이제 유호덕이 그 도가 마음에 들어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덕을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바꿨으면요. 아, 선생님 덕분입니다. 선생님 덕택입니다. 이게 덕입니다.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. 그러면 사실 덕분입니다. 덕택입니다.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 아닌가? 아니더라는 거예요. 이 참 그 제가 직접 한 건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서 전해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인도에 가면 거지한테 돈을 주는데 고맙다는 소리를 안 한대요. 그럼 굉장히 화가 나잖아. 나는 이렇게 돈을 줬는데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야.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대요. 야, 왜 돈을 줬는데 너 고맙다고 하지 않느냐. 그랬더니 돈 준 사람 복 자기가 받는데 돈 준 사람이 자기가 이 베푼 복을 받아가는데 내가 왜 고맙다 그래야 되냐. 좀 너무하긴 해, 그죠? 하지만 그만큼 베푸는 복, 베푸는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. 그 적선지가 필요 여경이라 주역에 나오죠. 선을 많이 쌓는 사람들은 어떻게? 집안의 여경, 여분의 경사들이 이렇게 막 찾아오는 게 사람이 사람한테 좋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야. 사람이 이렇게 덕을 베푸면요. 참 하늘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. 근데 하늘이 다 알고 돌려줘요. 자기한테 안 돌려줘도 자기 자식한테 돌려줘요.